오늘은 라오스에 오시게 되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많이 해외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살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전혀 아닌데 한국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걷는 걸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운동을 걷기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고 한국에서는 약간 짧은 거리 1, 20분은 걸어가는 게 당연한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스에서는 개하고 외국인들밖에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생기는 위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걸어다니더라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라오스의 개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개를 묶어놓고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개들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거리에 개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개들의 크기가 위협이 될 정도로 큰 개들이 다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개가 냄새로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살았고 이렇게 풀어놓은 개들을 자주 접하고 또 내가 귀여워하면 개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지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내게 되면 이 친구들이 또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어르렁거리기도 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개를 조금 키워보신 분이나 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개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3단봉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개가 익숙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팡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게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뭔 위험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변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음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간단한 배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을 가야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여기의 로컬 음식들을 먹어도 괜찮은데요. 어떤 분은 신닷집에 가서 신닷을 고기를 자신이 구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채 때문인지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병원도 여러 번 다니시고 온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시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팔고 있는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냉동차가 잘 되어 있고 그런 상태를 잘 보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팔 때도 상온에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 때문에 배탈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나는 그런 쪽에 조금 민감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길거리 음식을 드실 때도 빵 종류나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특히 해산물이나 고기 드실 때는 조금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을 점검하시고 드시는 게 안전한 여행이나 여기서의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라오스에서 한국분이 한 분 밤에 늦게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라오스는 뭔가를 늦게까지 여는 곳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여행자들이나 이런 경우도 10시가 되게 되면은 모든 집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하는 펍이나 아니면은 클럽 같은 경우만 딱 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은 그곳을 이렇게 늦게 걸어가더라도 큰 위험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선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면 덜 위험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한 20분 거리, 10분 거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걸어서 가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엔티안에 걸어가다 보면은 컴컴한 거리를 홀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외국인도 잘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인들은 아예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밤 같은 경우는 더더욱도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홀로서 어두운 거리를 걸을 때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최근에 사고가 생긴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되도록이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밤늦게 이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목적지까지 딱 갈 수 있는 택시를 타시면 되죠.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를 타시거나 뭐 아니면 적어도 오토바이 택시라도 불러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것은 라오스 사람들의 일부 그리고 여성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여성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그걸 도와주려는 성향도 있으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팁으로 주거나 많은 돈을 여성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적당한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팁 같은 경우도 손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팁 안 주고 가게 되면 가이드 할 때 가이드한테까지 연락해서 누가 팁을 안 주고 갔다고 연락까지 하는 경우인데 여기 라오스 같은 경우는 팁을 안 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게 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팁을 많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훨씬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팁을 안 주거나 아니면 적당한 팁을 주고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요구하는 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팁을 그대로 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팁을 줬다는 것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한 달 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1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서 라오스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정도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이제 그 도움은 서로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스 여성들이 그 도움을 요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지 가늠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자기의 벌고 있는 돈이나 거기에 감안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한번 도와달라고 할 때 자기의 월급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다른 물건들을 사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도와줄 마음이 그 정도의 금액도 도와줄 마음이 있고 형편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런데 그럴 사정이 되지 않는데도 그 요구에 대해서 한국 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든 없든 그냥 도와줄 수 있을 정도만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도와주게 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큰 금액을 또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속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아, 이 친구는 참 나쁜 친구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이때까지 도와줬던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주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지속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고마워 하겠죠. 그리고 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주지 말고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여기 라오스 사람들이 또는 라오스 여성들이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또는 선의를 베풀려고 할 때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금액들을 요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금액들을 요구할 때 그 금액을 줄까 말까를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또는 이제 팁을 주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통사고입니다. 여기 한 7개월 정도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 한 4개월 정도는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타고 다녔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기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도 오토바이 사고를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라오스의 운전 방향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운전 습관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도 베트남에서 조금 살다 왔기 때문에 역주행에 대해서 좀 방어 운전을 하고 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여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차량은 베트남보다 훨씬 더 적지만 역주행의 빈도수는 베트남보다 좀 더 심한 편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역주행은 많이 보지만 차량의 역주행은 자주 못 보게 되는데요. 라오스에서는 차량의 역주행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면 차량의 역주행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대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쓱 비켜줍니다.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역주행을 해오면 역주행 당사자가 당연히 비키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역주행 당사자가 아닌 방어하는 입장에서 비켜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게 되면 그런 운전 습관을 모르게 되면 사고와 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제가 목격한 오토바이 사고하고 제가 사고 날 뻔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조금 많이 황당하다는 걸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토바이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었어요.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던 오토바이는 이 차가 직진하는 줄 알았겠죠. 깜빡이를 안 켰으니까. 그래서 세게 받아가지고 오토바이 두 대가 완전 파손되는 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목에서 우회전을 할 때였습니다. 상대편에서 라오스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골목을 커브를 돌면서 차량은 우측으로 오고 오토바이는 좌측 제 앞으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라오스 와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없으면 좀 다니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대여해서 타게 되지만 천천히 운전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 속도가 나지 않게 되면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 운전 하셔야 되고, 내가 법규상 잘못한 것이 없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괜찮다라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은 외국에서는, 특히 라오스에서는 또는 다른 동남아에서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경찰이 와서 나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적 사고로 사고를 대처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치시게 되면은 치료 자체도 한국처럼 되지도 않겠지만은 병원비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방어 운전 하시고 천천히 운전 하시는 게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만 쭉 모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라오스 갈 데가 못 되네, 살 데가 못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라오스가 왜 좋은지도 많이 설명해 놓았으니까 다 보시고 나서 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